작문할 때 보면 직접이 나오면 대부분 즈지로 중작을 하시는데요. 사실 한글의 직접이 중국어로 즈지로 가는 경우는 빈도로 보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즈지에는 제일 좋은 해석은 바로입니다. 그 속뜻은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건너뛴다 라는 뜻의 직접입니다. 그러면 한국어의 직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츠지 쪽이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한다. 남이 아니고 자신이 직접 한다. 이쪽이 빈도가 훨씬 높겠지요. 한 7, 80%는 츠지 쪽인데 츠지로도 나오지만 다른 버전들 친츠, 츠지의 문어체인 친츠 아니면 구체적인 신체 부위가 나와서 친옌, 칸옌 직접 본다든지 친커우수어 직접 말한다든지 친얼 팅지엔 직접 듣는다든지 친소수어 직접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요. 두 가지의 직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간 단계 건너뛰고 바로 가다 즈지의 예문을 볼까요? 피아올량마 멍마 멍은 귀엽다 라는 뜻입니다. 요메요 리크 젠링 15岁 예쁘냐? 귀엽냐? 당장 15살은 줄은 것 같지 않아? 허지 15岁 어디 15살 뿐이겠냐? 즈지에 회다오 유월연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유치원으로 바로 돌아갔다. 이렇게 바로로 해석될 경우에 즈지를 쓰게 됩니다. 피아라마 멍마 이말리카 젠링 15岁 何止15岁啊，直接回到幼儿园。漂亮吗？萌吗？有没有立刻减龄15岁？何止15岁啊，直接回到幼儿园。漂亮吗？萌吗？有没有立刻减龄15岁？何止15岁啊，直接回到幼儿园。漂亮吗？萌吗？有没有立刻减龄15岁？何止15岁啊？ 直接回到幼儿园。漂亮吗？萌吗？有没有立刻减龄15岁？何止15岁啊，直接回到幼儿园。漂亮吗？萌吗？有没有立刻减龄15岁？何止15岁啊，直接回到幼儿园。漂亮吗？萌吗？有没有立刻减龄15岁？何止15岁啊，直接回到幼儿园。 直接가 아닌 직접을 보도록 할까요? 他还跟我说卡不是给你了吗？你喜欢什么你就自己去买。 남자친구가 생일 선물을 안 해줬다고 하소연하는 중인데요. 그는 또 나한테 말하길 카드 줬잖아. 좋아하는 거 있으면 직접 가서 사. 직접 가서 사. 왜 내가 사주길 바래? 이런 얘기죠. 自己去买. 还跟我说卡不是给你了吗？你喜欢什么你就自己去买。还跟我说卡不是给你了吗？你喜欢什么你就自己去买。还跟我说卡不是给你了吗？你喜欢什么你就自己去买。 自己의 다른 버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根本就没有打算跟我结婚。你听我说。 今天不是我亲眼看见，你还打算骗我多久？ 유부남이 유부남인 걸 안 밝히고 여자를 몇 년 동안 사귀어온 거예요. 당신은 전혀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었군요. 내 말 좀 들어봐. 오늘 내가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나를 얼마나 더 속일 예정이었나요? 직접보다 亲眼看见。 你根本就没有打算跟我结婚。
你听我说，今天不是我亲眼看见，你还打算骗我多久？你根本就没有打算跟我结婚。你听我说，今天不是我亲眼看见，你还打算骗我多久？你根本就没有打算跟我结婚。你听我说，今天不是我亲眼看见，你还打算骗我多久？你根本就没有打算跟我结婚。你听我说，今天不是我亲眼看见，你还打算骗我多久？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过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하지만저는기억합니다우리아빠가일찍이직접저한테알려줬었어요이사람은그의친아들이아니라고친口告诉我직접내게알려주다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但是我记得我爸曾经亲口告诉我，这个人不是我爸的亲生儿子。池海东은사람이름이고요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그사람이억울하다고요법정에서당신이직접듣지않았나요그녹음을그가주어뒤로나오면그러나가아니고강조우사입니다직접들었잖아요이부분을강조합니다亲耳听见직접듣다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池海东冤枉吗法庭上你可是亲耳听见那段录音了吧